나경이는 혹시 전쟁 통속어이라는 전쟁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요. 빛나 전쟁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전쟁이? 소풍이에요? 몰라요 아직. 순직 통보서 간 거죠 저희. 그 순직이라는 말을 몰라서 막 사전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거로. 근데 좀 그때는 너무 비참한 전쟁을 이제 치렀어요. 근데 그래서 나는 지금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편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같이 지냈어야 되는데 나 혼자 그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이 너무 그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Everybody loves the things you do. 아 이게 진짜 국립현충원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 17만 6천여 분이 계시네요. 아, 그러시구나. 네. Before I go. Cause I've been by myself all night long. Hoping you're someone I used to know. You look like a movie. You sound like a song. My God, this reminds me. When we were young, let me photograph you in this light in case it is the last time that we might be exactly like we were before we realized we're a sort of getting old and made us restless. It was just like a movie. It was just like. 자 우리 저희가 여기 온 김에 네. 아 우리 그 국방부. 예, 유해 발굴 감식단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좀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저는 저기에 딱 들어오네요.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아.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이게 저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네, 네. 이 유해 발굴 감식단이 혹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인지 한번 좀 여쭤봐도 됩니까? 6.25 전쟁 당시에 에... 나라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지만 네. 아직도 12만여 구의 호국 용사분들이 이름 모를 사냥에 묻혀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아, 12만여? 그렇죠. 민족의 성지인 국립묘지에 오실 수 있는 숭고한 호국 보훈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을 조국의 품으로 민족의 성지인 국립묘지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고 소명이죠. 아, 그 12만 정도가 아직도? 그렇죠. 13만 중에 이제 만구를 찾아서 아직 만구를 찾으신 거고요? 아직도 이제 찾아야 될 대상은 12만 구 정도가 더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갈 길이 너무 멀죠. 가족 확인이 된 게 한 몇 분 정도 되는 겁니까? 132분.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총각 때 전사를 하다 보니까 유가족들이 없죠. 그래서 DNA가 부족하고 그래서 찾기가 더 어렵죠 현실적으로. 되게 참 이런 얘기를 이분들이 이제 신원이 확인된 분들 이분들이십니까? 두 분인데 이분들이 소장했던 유품들이죠, 이게. 아, 이게 이제 여기 그 그렇죠. 전사하신 분들의 유품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수통에 한자로 장복동이라고 써 있죠. 아. 내가 지금 이름 모를 고지해서 전사를 하지만 유가족을 찾아서 꼭 보내달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두 끝 가지고 이렇게 스케치해서 긁어 쓴 것 같아요, 한자로. 아, 장복도 한자로 써 있죠. 오늘도 좀 그 예,
유해가 현충원으로 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화살머리 고지에서 발굴된 유해인데 네. 화살머리 고지는 정전이 되기 직전까지 우리 국군과 미군, 프랑스군이 중공군과 치열하게 전투를 했던 지역인데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4월부터서 유해를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최초로 유해군으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굴을 해서 오늘 감식실로 감식을 위해서 오늘 감식을 위해서 가운데 앉으시면 돼요. 아 이게 또 네. 임시정부 요인 묘역과 애국지사. 아 이게 경찰이네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어요. 안쪽. 아 저 안쪽에. 그 대통령께서도 그렇죠. 여기 이제 묻혀 계신 것도 있고. 여기는 예. 이제 월남 참전. 여기 그 유명하신 최명신 장군님께서. 아 여기 최명신 장군님 계세요? 저쪽에 여기 앞에 화환 있는데. 예. 네. 내가 월남전에 가서 싸웠던 우리 병사들하고 똑같이 묻히고 싶다라고 해서 딱. 대단하신 분이죠. 아우 대단하신 분. 아 이게 사실은 그. 이 장군 묘역이 따로 있죠. 따로 있죠. 예. 예. 병사들하고 똑같이. 병사들하고 같이 대화해 줘라. 네. 똑같이 모시고 싶다. 그래서 계신 곳이 저기입니까? 그렇죠. 아, 참. 오늘 그 유해 두구가 네. 예, 도착해서 네. 거수경도 좀 드리고 했지만 예, 예. 이게 이제 그 찾는다는 과정이 사실 말이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과정이죠. 어렵죠. 예. 저기 앞에 산이 있지만 저 지역에 가서 어느 포인트에 가서 땅을 팔 것인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요즘 그 장비가 좋아지고 그래서 혹시 뭐 그런 걸로 좀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뼈를 탐지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미국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전 용사들의 증언. 그 아. 지역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의 지역 주민들의 제보 이런 것들을 전토대로 해서 전체를 기초로 해서 아. 우리 그 전문 인근이다. 우리 인근이다. 전문 탐사관들이 다시 이제 현장에서 정밀 탐사를 통해서 아 여기 이 지역이 전투를 정말 했구나 그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그런 장소를 굴토를 해서 적어도 200곳에서 300곳을 파야 항구를 발굴할 정도의 그런 와. 과정을. 거쳐서 항구 항구 발굴해야 됩니다. 200곳에서 300곳을 파야 그렇죠. 항구에 그 유해를 발견을 할까 말까 그렇죠. 하는 거군요. 사실 그 발굴 현장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좀 발굴 현장이라고 할까요? 제가 2011년도에
설악산 저항령이라는 1400고지가 있어요. 1400고지. 어, 네. 정말 제가 올라가 보니까 저항하고 싶어서 저항령이라고 지을 정도로 그런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전쟁을 했는데 설악산이 우리 국군 땅으로 뺏을 수 있는 중요한 전투 지역인데 거기 높은 고지에서 일개 중대가 전사를 했는데 정말 바위 틈에서 묻혀보지도 못하고 돌 틈에서 유해를 찾았던 그런 기억이 가장 남죠. 돌 틈이요? 네. 아, 그 높은 곳에서 정말 그 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예. 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거기서 바치신 거군요. 그렇죠. 거기 가서 유해 발굴한 기억이 가장 가슴이 남고 안타깝죠. 혹시 그 일을 하면서 보신 뭐 유가족분들의 사연도 뭐 네. 또 굉장히 뭐 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많죠. 또 좀 기억에 남는 유가족분들의 좀 사연이 좀 있는지요. 105세 된 전사자의 어머니 유일하게 생존해 계셨는데 2009년도에 105세세요? 네. 아...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2009년도인데 대문을 60여 년 동안 고치지 않고 아들이 집을 못 찾아올까 봐 아... 기다리면서 그때 당시는 이제 혈액으로 DNA를 채취하는 그런 당시였었는데 내 피를 혈액을 한 양동이를 뽑아도 좋으니 우리 아들 갑송이를 좀 찾아달라 절규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결국은 그해 겨울에 돌아가셔서 유가족이 없으니까 장례를 못 치르잖아요. 저희 유해발굴 감식단에 가서 장례를 치러줬던 어머니께서 아들을 만나러 제사장으로 갔던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도 울컥하는데 참 아드님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 대문을 그 시간이 네, 흘러도 안 고치지 않고 네. 그렇군요. 아니면 그 유해를 찾아드렸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 현충원에 모셔져 있는 그 호국의 형제라고 두 형제가 경상도 청도 사시는 분인데 형이 군대를 가니까 동생이 엄마 나 형 보고 싶어 빨리 형이랑 가서 전투하고 오케이. 이겨서 집에 와서 돌아올게. 엄마랑 같이 고구마 삶아 먹을게 라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었어요. 근데 형은 1사단으로 동생은 7사단으로 전투에 참전했는데 1사단 7사단이 서울과 평양을 탈환을 했는데 거기서 만날 뻔했는데 결론은 못 만났어요. 못 만나고 동생의 유해를 강원도 양구 백석산에서 발굴했는데 인식표랑 같이 나왔어요. 인식표랑 같이 나와서 유가족분들에게 전달식을 하러 가는 와중에 그 장조카분께서 우리 큰 삼촌도 유해 때 돌아가셨는데 서울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큰 삼촌의 묘비가 여기 앞에 있어요. 30번 묘역에. 근데 그 유가족분들이 60년 이상 동안 이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두 분의 형제를 그냥 형제가 아니다. 호국의 형제다라고 명명을 해서 지금 저기에 안장해 함께 계십니까? 그렇죠. 국군 통수권자께서 직접 그때 현충일 추념식 때 안장식을 해드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누군가는 꼭 해야 할 그렇죠. 예, 그런 일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계시는 예, 네. 이 수많은 분들의 이 피와 목숨이 있었기에 예.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국민들께서 유해 소재 제보나 유가족들의 DNA를 채취 적극 협조를 해주신다면은 많은 유가족들을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있지 않나 싶은 네. 생각이 들어서 그걸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곳에 진짜 많은 네. 네, 우리 그 순국선열 그리고 호국영령들께서 잠들어 계신 곳인데 네. 진짜 오랜만에 와보니까 넓은 걸 떠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곳에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와, 근데 지금 이렇게 묘비를 보면 네. 육군 이병이신 분들이 많아요. 야. 그 당시 나이가 이제 18살, 네. 19살에 이렇게 나라를 위해 참 뭐 뒤에 네. 이렇게 강원도 영월에서 전사 네. 1951년이네요. 1월 17일. 1월 17일. 예. 강원도 영월에서 전사 네. 예, 하셨고요. 예, 연천에서 또 순직을 하셨고. 네. 육군 병원에 계시다가 진짜 느낌이 좀 묘하네요. 네. 지금 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인사를 뭐 살짝 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저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는지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매년 6월만 되면 굉장히 오빠 생각나고 응? 아. 나는 또 사실 아는 게 남편이지만은 또 한식구니까 또 같이 애처롭고 아. 이렇게 같이 댕기고 그러는데 아, 우리 그럼 저 우리 사모님께서 여기 예. 이제 가족분이 예, 예. 계시는 건가요? 예. 아. 누가 계세요, 여기? 오빠가, 큰 오빠가 50년도에 군인 나가서 용산서 3개월 훈련 받고 강원도 홍천으로 부대 이동돼서 가잖아요. 갔는데 3일 만에 6.25가 나가지고 소식이 없어요, 지금. 아.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제 소식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전사를 뜯고 저것도 하신 건지 뭐 예, 아닌지 그렇지. 확실한 그건 확실한 그 내놓을 안 맞습니다. 예. 아까 이제 이곳 그 현충원에 이제 그 오빠의 이름은 올려서 예. 묘비는 있지만 그러니까 오빠 되시는 분의 유해가 지금 뭐 발굴이 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예 아니에요. 계급도 없고 아 계급도 없으시고 계급도 없고 이름 석자만 있어요. 오늘 그러면은 그 희로 채취나 이런 것도 좀 하셨어요? 네, 예, 했어요. 10년 전인가 여기서 알아보니까 아무 소식도 없으니까는 궁금하지 않을까. 우리는 매년 여기 오는데 한번 아. 궁금하니까 한번 또 들려보자. 아, 그럼 마침 그 두 분이 오늘 10년 전에 시료 채취를 하셨는데 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까 혹시 해서 오늘도 또 시료 채취를 좀 하고 가시는 거예요? 예. 또 오늘 가서 특별하게 또 하나 좀 더 알게 됐는데 뭐냐면은 오빠가 둘이란 말이에요. 네. 또 작은 오빠가 또 있어요. 아. 작은 오빠도 군인 가서 학교 다니다가 이제 나가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다 찾아보니까 또 온다 기록이 나오네요. 아유. 예. 그 당시 오빠분 나이를 22살에 군인 나갔어요. 아 그럼 그때 이제 아. 우리 여사님께서는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하고 10년 차이니까는 12살이었겠죠. 아. 야 지금 너무 오랜 기억이라 사실 오빠에 대한 기억이 지금 나실지 모르겠어요. 오빠 얼굴이나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시죠? 나요. 납니까? 예, 우리 아들이 우리 오빠를 많이 닮았어. 아, 아. 그 키 큰 것까지 키 큰 것까지 좀 닮았어요. 아, 오빠가 또 키가 크셨고. 예, 키가 컸어요. 큰 오빠는 음력 12월 25일이고, 작은 오빠는 음력 5월 1일이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그러지 돼요. 예, 시안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더니 아마 어? 그 형제가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혹시라도 오빠를 만난다면 오빠한테 뭐 좀 꼭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십니까? 너무 뭐 시간이 꿈에 본 얘기밖에 없어요. 아 꿈에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언젠가 꿈에 한번 여기까지 해요. 아니 뭐라고 하셨어요? 네, 꿈에 오빠가 이렇게. 왜 시골에 부대자루 있잖아요. 이렇게 네. 큰 부대자루에다 꼭 마른 고추를 반자루를 짊어지고 한옥 마루에다가 마루에 내려놔요. 그래서 제가 꿈에 오빠 이 부분 고추가 싸?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도 그게 어머니가 맨날 이북한 거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게 저도 아마 여기가 세뇌가 됐은 것 같아요. 이 부분 고추가 싸? 하고 이렇게 내려놓는데 그 소리로는 그 다음부터는 저도 그냥 꿈을 깼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꿈에 한번 만나봤어요. 사진도 없잖아요. 그 시절에는. 무슨 얘기라면 그때 이제 고추를 갖다 줬는데 예수님도 하는 얘기가 걔 태몽 꿈이다. 어? 그러고서 아직 아는 게 하나 우리 아들 녀석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걔 우리끼리 하는 얘기 그래. 알려주신 태몽이라. 아니 그게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태몽이 됐어요. 걔도 고추 갖다 주면 아들이라는 얘기해가지고 웃는 얘기해 지금. 이게 갑자기 그 우리 또 여사님께서 태몽하시니까 많이 좀. 아, 혹시 뭐 오빠를 만나면 꼭 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만난다면 왜 이제 왔느냐고 하겠죠 뭐 그불 그 더 있었어요. 왜 이제 왔냐? 예 일찍 왔으면 동기간도 다 만나고 부모들도 다 만날 거 아니에요. 늦게 오다 보니까 당신이 운명의 고기니까. 하다못해 그 면회를 가든가 또 어디 뭐 병모청을 찾아가든가 뭐 동일 갖다 물어보는 것도 다 혼자 알아봤지. 응? 아니 이제 동작 그런 거 갖다 여기다 그만 이내에다 올려놓는 것도. 집사람이 혼자 하고 다니면서 다 해가지고 아유, 그 혼자서 이 또 어떻게 이걸 다 하셨어요?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예. 자꾸 원을 하시니까 어머님께서 예 아닌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은 위패도 있는데 이제 뭐 우리 아들은 그런 것도 없다 이제 그런 소리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모셔다 놨으니까 어머님의 그 어머님께서는 그럼 계속 그 큰 오빠를 계속 그리워하셨겠네요. 기다리셨겠는데요. 그렇죠. 아 그렇겠죠. 이제 어머니가 그렇고 하고 두 분이 군대 가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뇌졸중이 걸려서 이제 말을 못하고 몇십 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들 둘을 죽이다 보니까는 부모 심정이 부모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말씀 못하시고 그냥 몇십 년 앓다가 가셨어요. 그것뿐이에요. 뭐. 그게 이제 그게 좀 안타까워요. 다른 건 뭐 자식도 못 본 건 못 본 거지만 다 길러서 22에 죽고 25에 죽었으니 다 길러서 결혼도 못 시키고 죽었으니. 하, 이게 사실 그 6월은 이제 호국보훈의 달이다라고 네. 이제 저희가 늘상 예, 알고 있지만 우리 실제로 이 가족분들에게는 하, 이 6월이 참 정말 1년에 한 번 오는 달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또 만감이 교차하는 달일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예,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피와 목숨으로 지킨 예, 네, 대한민국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네. 예, 오늘 이렇게 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예. 저는 이런 국군묘지를 보면요. 내가 당신네들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댕기지 않나 이런 마음이 그게 이상스럽게 자꾸 스쳐요.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저도 언제 간 줄을 모를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사람들에게도 희생을 해서 이렇게 살아남지 않았나 하는 이런 고마움을 느끼고 이렇게 군인들을 보면요. 괜히 이게 자꾸 한 번 더 보게 되지 연희 사람은 그냥 스치면 그만 아니에요. 근데 군인들은 한 번 더 보게 되고 군인이 좀 유달락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돼. 군대 가서 살아가지고 제대했다면 참 너무 반가워요. 남의 집 자식이라도 아는 사람이 군대 가서 걔도 잘하고 복무하고 왔다 그러면 아이고 고맙네요 고맙네요. 아 고맙긴 난가는 다 군대인데요. 그래서 난가는 군대도 전 좀 군대도 잘 제대하고 하면 너무 고맙다고 그런 생각이 남의 자식도 다 그렇게 들어요. 이상스럽게 저도 이만큼 세월이 가다 보니까 형제가 더 그리워요. 보고 싶기도 하고 좀 한번 만나서 이렇게 좀 오빠 그러는 소리가 제일 부럽대. 오빠 그러는 소리가 제일 부럽대.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오빠가 이제 부르고 싶다 그런다고 제가 부럽다 요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거기 한번 불러봐. 그럴까요 그럼? 오빠 아니 평생 나와서 처음 불러보네. 눈물 날라래. 아, 어쨌든 저 이렇게 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네. 하여튼 저 두 분 또 건강하시게 네. 예,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운이 좋은 날이네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아유, 아유, 예, 아닙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남자로도 잘 보내세요. 예, 여사님 고맙습니다. 예, 아유. 조심히 가십시오. 마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아까 얘기하신 네, 호국 형제묘 여기네요. 네. 아. 일사단 이만우 하사님하고 야, 당시에 그 19살, 22살이시네요.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아, 저희가 좀 이곳에 한번 네. And the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도 목이 메어 너를 불러본다. 흘러간 강물처럼 어디로 가버렸나? 애달파라, 보고파라. 이 엄마는 눈물을 삼키며 네 명복을 빈단다.
이런 모를 묘도 많고 어디서 진짜 전사했는지 그것도 모르는 그런 비석들도 많아. 나도 아들 있는데 꼭 좋은 곳에서 평화로운 곳에서 잘 살면 좋겠어요. 제 욕심에는 대한민국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에 잘 살고 있는 데서 좀 호응하고 살았으면 하는. 너무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면 아마 너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걸 돌이켜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됐나. 그냥 참 꿈 같기도 하면서 내가 죽었으면 여기 같이 묻혀 있을래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어떤 데 술 한 잔 먹으면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한국전쟁 22개국 참전용사를 찾아다니는 사진작가 람입니다. 이야. 아니 이게 저 참전용사분들을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사진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네, 사진 찍고 이제 그분의 이제 목소리나 영상을 기록하고 사진을 액자로 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게 저 한국전쟁 참전국이 22개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22개국. 네. 이걸 왜 하시게 됐는지. 이제 제가 원래는 군인들을 찍었었는데요. 네. 군복 전시를 2016년에 이제 여러 군데 했었는데 이제 전시할 때 그 미 해병대 참전용사 사이 스칼레터라는 분이 우연히 구경을 줬어요. 네. 근데 그분이 자기 소개할 때 I'm a US Marine Korean Veteran 했을 때 그 눈에서 광채가 나고 자부심이 엄청 났었어요. 사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집에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 사람들은 내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와서 싸웠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왜 저런 자부심이 생겼을까? 예. 아. 야. Thank you for your service for our country. 아. 그분들을 찾아가고 싶었고 근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국내에 오시는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한번 찾아가 보자 한번. 그래서 한번 여러 군데 연락해가지고 시작해 된 거죠. 야, 야, 이게 참 대단.
smiling what they all mean. Hello, sir. How are you? Good. Good. Bonsoir. You gotta be my grandson. No. Oh, that's me and my wife. Yep. Beautiful. I don't know what to say, my friend. You're very satisfied. Thank you so very much. 아니 그러면 이게 좀 실례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 어디서 비용을 지원을 받으시는 건가요? 지금 비용을 지원받지 않고요. 이거는 개인 작업으로 제가 2017년부터 이제 쭉 해오고 있습니다. 아 그냥 혼자요? 네. 자비로? 네. 지금까지 사진을 찍어드린 참정 연사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약 1,400분 정도. 아이고. 그걸 다 자비로 다? 네. 아니 근데 저기 라미 작가님 좀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상업 사진을 해가지고 인물 사진 스튜디오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번 돈으로 또 가고 뭐 안 되면 뭐 있는 카메라 팔고 뭐 렌즈 팔고 뭐 있는 거 팔고 일단 크레딧 카드 긁고 갔다 와서 갚고 항상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야라고 했었거든요. 네, 마지막이라는데 또 많은 분들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해서 한 번 더 갈 수 있고 한 번 더 갈 수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네비 왓서만이라고 저희 선생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진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무언가를 기록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툴이라고 그랬어요. 야, 근데 그 저 지금 말씀하신 그 선생님의 얘기를 그대로 지금 실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런던에서 1시간 반 떨어진 버지니아 워터의 이게 챕터 미팅이거든요. 그때 오셨을 때 모습을 담은 거군요. 네. 아, 너무 멋있네요. 그죠? 이 유니언잭이 이제 한국 전쟁 때 이 사용하던 게 두 개 있었는데 한 개는 분실되고 한 개는 이제 고순이 가져와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이거 또 미국에 계신 또 참전 용사. 네. 미국에서 미국 자치령 포리코 리토라는 곳인데요. 쿠바 근처에 있습니다. 제주도 5배 정도 되는 섬인데요. 여기서만 6만 1천 명이 참전했답니다. 네. 사실 영국군이 6만 명 가까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섬에서 그 당시에 6만 1천 명이라면은 거의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남자는 다 오신 거죠. Last one, two. Thank you so much. 참전 용사분들도 처음 연락하셨을 때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이제 제일 처음 갔을 때 영국이었는데 마치 저를 보는 게 외국 사람이 남이 아니라 옆집 할아버지처럼 왔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기가 70년 전에 싸웠던 나라에서 젊은 청년이 와서 고맙다는 한마디. 네. 누군가 내가 참전했던 나라에 어떤 그 분이 와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전하는 그 마음이 그분들에게 좀 많이 와닿았던 모양이에요. 알렌 가이와 그 사모님 린 선생님이신데요. 이 두 분 되게 재밌으세요. 왜냐면 러브 스토리가 있는데 네. 알렌 가이가 얘기하시길래 자기는 결혼할 때 낚싯바늘에 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이렇게 네.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전역했대요. 그 방값이 두 배 되잖아요. 네. 간호사로 근무했던 린이 그럼 우리 집에 방안이 남는데 하숙을 해라. 그래서 이제 돈도 세이브할 거면 좋아? 그리고 하숙을 했대요. 네. 이미 린이 그때부터 찍어놓고 있었죠. 주말에 자고 있는데 막 깨우더래요. 그러더니 오늘 우리 결혼하는 날이야. 그러더래요. 갑자기요? 네. 네 손에 반지 껴있잖아. 네 반지에 껴있더래요. 그래서 그날 결혼하셨대. 이미 린이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준비만 하면 야이 린 여사님이 대단하시네. 여기도 약간 그 린 여사님께서 리드하는 느낌이에요. 네네네. 손도 꼭 잡고 계시고 사진도 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분은 또 윌리엄 빌 웨버 대령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전투에서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잃었어요. 공수부대로 참전하셨는데요. 처음에 그 수류탄을 맞으셔가지고 오른팔을 잃으셨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 피가 거의 나오지 않았대요. 그 상태로 14시간 동안 전투를 하시다가 후속 병력이 온 상태에서 이제 후송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후송하다가 후송차가 앰뷸런스가 포탄을 맞은 거야. 아. 그래서 다시 또 거기 오른다 이르시고. 네. 아유, 아유. 그래서 이분이 미국 역사상 남북전쟁 이후에 이중우족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착용하고 끝까지 군복무를 하신 처음 사례입니다. 아, 야. In World War II, we were defeating somebody. In Korea, we were saving a people. And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at than the one in which you have the most pride is the one in which you were saving people, Korea. 이분은 이제 크리스토퍼 콜드레이와 사모님이신데요. 네, 이건 2018년 7월 27일 영국은 1년에 한 번 휴전 합정 날 행사를 하거든요. 네. 수많은 참전용사 오셨는데 휠체어 타고 오셔가지고 그 동료들한테 꼭 일어나서 경례하고 싶다가 부축받은 경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확실히 남았는데 사진 찍을 때도 나는 휠체어 앉은 아니라 꼭 일어나서 군인답게 찍겠다. 그래서 이제 빅토리아 사모님이 꼭 잡고 짧은 순간에 찍었단 말이야. 그때 확 웃으신 거고. 네, 그때 촬영해 드리고 그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려고 이제 제가 크리스마스 23일 날 이제 갔었어요. Hey, dear UK Korean veterans. My name is Rami Hyun. I think I have a duty as a Korean and tell my next generation what you do for us. The reason I keep this one. And I made a frame. And each old frame sponsored by many Korean people pay the money for making your frame. Jumbos? Christmas. 근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왜 안 오시지? 좀 늦게 오시나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거야.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도착하기 한 5일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좀만 능력이 있었으면은 좀만 더 빨리 왔었으면은 좀 전달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좀 네, 하여튼 기억나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그때 펑펑 울었어요. 고맙다고. 아, 지금도 눈시울이 또 이렇게 막. 왜냐면 제가 좀만 더 일찍 왔었으면은 만날 분이 많거든요. 근데 뭐 좀 그게 아쉽죠. 아, 그러니까 이게 작가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이게 또 내가 조금만 서둘렀다면은 이것을 보시고 가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게 사진을 보시니까 또 좀 떠오르셔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크리스토퍼, sir, if I a little fast, I can meet you. I can give you your picture frame. I'm really sorry, but I remember your service and sacrifice. I'll tell you your story, your portrait to the next generation. 참전 용사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안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forgotten war, forgotten veteran 그래서 잊혀진 전쟁, 잊혀진 참전 용사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느 젊은 청에 와서 사진을 찍어주고 그걸 기록한 다음에 액자를 놓을 때 그분들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네, 본인이 비로소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영웅인 걸 느낀다 그러시더라고요. 외국분들은 꼭 이런 거 했을 때 공짜는 없다. 생각하자고 액자 값이 얼마냐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How much do you want me for this? You were paid 69 years ago. Free. It's free? Yea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I thank you so much. You paid 69 years ago. We have a lot of debit. This is just a repayback. You'll be great to pay. 아, 왜 참
뭉클하네요. 이미 69년 전에 집을 하셨습니다. 아, 이걸 혹시 많이 보시는 분들이 주변에 국가유공자 모자 쓰신 한국 참전용사나 외국 참전용사분들 보시면은 꼭 가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감사한 거죠. 네. 요즘은 좀 어떤 사진을 좀 많이 찍으시는지. 일단 제가 9월에 촬영을 다쳤거든요. 어디를? 허리 디스크 파열로. 아유. 그래서 한 집에서 한 두 달 반 누워 있었고요. 네. 이제 좀 걸어다니고 활동할 수 있어가지고 매년 만드는 참전용사 달력을 만들었거든요. 그 달력을 팔아 수익금으로 이제 참전용사들한테 달력하고 태극기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 그것도 직접 포장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좀 전에 통장 잔고가 비었다며요. 그래도 뭐 해야죠. 왜냐면 처음에 달력에 나오신 분들만 드렸거든요. 예. 그랬더니 또 이제 삐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나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400여 분 이제 보내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작가님도 좀 이렇게 그래도 이게 좀 수익이 나시고 뭐 이런 네. 활동을 좀 하셔가지고 통장 잔고도 어느 정도 좀 채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좋은 일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아 이게 참 맞는 걱정하는... 말씀인데요. 예. 이제 전 역할이라 생각해요. 제가 하는 역할은 열심히 계속 능력이 되는 한 찍고 기록하고 남기는 거고 2023년이 이제 한국전의 정전 70주년이거든요. 네. 정전 70주년까지 이제 못 간 22개국 다 가면서 그분들 기록하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어떤 사진은 뭐 하루? 어떤 사진은 한 달? 그래서 어떤 사진은 5년, 10년, 100년까지 남아요. 어쨌든 제가 찍었던 사진이 생명을 갖고 오래 남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기록하는 자체가 생명력인 거고 그게 어쨌든 다음 세대나 그 가족에 쭉 머물잖아요.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전쟁을 경험한 사람 눈빛은 달라요. 그때 그러면은 자기가 어느 한 포인트 돌아가요. 그럼 그때 겪었던 게 보여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힘들었던 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누가 죽었던 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는 기쁨이 보이고 그래도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자, 우리 저 공동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야, 그럼요. 네네. 어떤 질문이든 답을 알려주는 사전이 있어요. 네. 작가님은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한국 전쟁 당시 실종된 참전 용사분 너무 많거든요. 여전히 발견 못한 분 너무 많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어디 묻혀져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참. 아, 지난번에 저희 그 국민 현충원 네. 갔을 때 갔었죠. 네. 유해 발굴해서 네. 그 현충원에 오시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 현장도 있었지만 참 마음이 너무 숙연해지고 네, 네. 진짜 아